적은 것이 좋겠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할래! 좋아. 얼른 끝내고 밥 먹으러 가자고. 할래! 흠! 쇼! 저 사람들 좀 지친 것 같아요. 저희가 이길 것 같아요. 할래! 쇼! 쉬시게! 행복하겠는가? 할래! 쇼! 유쾌한 결투였네. 이 공격은 꽤 먹혀든 것 같아요. 죽은 것이 좋겠어. 먼저 끝내고 돌아오는 친구는 맛있는 거 사줄게. 물론 회사 카드로. 할래! 흠! 쉬시게! 저거 봐! 쟤 휘청거리고 있다! 유쾌한 결투였네. 다소 유리하구려. 할래! 다소 유리하구려. 할래! 흠! 쉬시게! 유쾌한 결투였네. 성공에 연연해하지 마세요. 좁은 것이 좋겠어.
유감 없는 싸움을 기대하겠소. 할래! 먼저 끝내고 돌아오는 친구는 맛있는 거 사줄게. 물론 회사 카드로. 좁은 것이 좋겠어. 가능하면 다치시지 않게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들 좀 지친 것 같아요. 하겠는가?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이 정말 있을까요? 유쾌한 결투였네. 반복하겠는가? 유쾌한 결투였네. 반복하겠는가? 유쾌한 결투였네. 좁은 것이 좋겠어.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이 정말 있을까요? 물불이 흩어지는 것보다는 돌아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관리자. 저 사람들
좀 지친 것 같아요. 이 공격은 꽤 먹혀든 것 같아요. 반복하겠는가? 유쾌한 결투였네. 유쾌한 결투였네. 좁은 것이 좋겠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할래! 저 시시게. 적확한 한합이었어. 유감 없는 싸움을 기대하겠소. 할래! 항복하겠는가? 저 사람들 좀 지친 것 같아요. 할래! 유쾌한 결투였네. 할래! 저 쉽게 유쾌한 결투였네. 유쾌한 결투였네.
좁은 것이 좋겠어. 저 사람들 좀 지친 것 같아요. 할래! 흠! 유쾌한 결투! 완벽한 한방! 흠! 시원한걸? 시시게! 적확한 한방! 유쾌한 결투였네! 가능하면 다치시지 않게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할래! 가능하면 다치시지 않게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할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좋아, 얼른 끝내고 밥 먹으러 가자고. 할래! 먼저 끝내고 돌아오는 친구는 맛있는 거 사줄게. 물론 회사 카드로. 할래! 먼저 끝내고 돌아오는 친구는 맛있는 거 사줄게. 물론 회사 카드로. 할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길 것 같아요. 할래! 할래! 저희가 이길 것 같아요. 유리하구려. 결투 중에는 말을 걸지 않는 게 좋다만. 할래! 할래! 결투 중에는 끝내고 말을 걸지 않는 게 좋다만. 그치? 금방 끝내고 버스로 돌아갈 수 있겠다. 그치? 할래! 다소 유리하구려. 할래! 흠! 시시게! 유쾌한 결투였네!
기술적인 솜씨. 좁은 곳이 좋겠어.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통해 성장한다고 하오. 나의 벗들도 그러리라 믿소. 이대로면 죄다 고기 조각이 되어버리겠는걸? 더 좋은 수가 없나? 이 공격은 꽤 먹혀든 것 같아요. 달려라 로신한테! 저희는 승리한다! 정복하겠는가? 좁은 곳이 좋겠어. 유감 없는 싸움을 기대하겠소. 이번에는 공격하시기 힘들 것 같아요. 최대한 눈에 안 띄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좁은 곳이 좋겠어. 먼저 끝내고 돌아오는 친구는 맛있는 거 사줄게. 알레! 물론 회사 카드로. 유감 없는 싸움을 기대하겠소. 알레! 달려라 로신한테! 정의는 승리한다! 흠! 저!
이번에는 공격하시기 힘들 것 같아요. 최대한 눈에 안 띄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뭔가 싸한데... 이게 이번 놈으로 들이쉬는 마지막 숨이 될지도... 열아 루신한테 정의는 승리한다. 정복하겠는가? 유쾌한 결투였네. 유쾌한 결투였네.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을 놓치면 안 될 거라는 감이 느껴져요. 알레!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을 놓치면 안 될 거라는 감이 느껴져요. 알레!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을 놓치면 안 될 거라는 감이 느껴져요. 이대로면 결투 중에는 말을 걸지 않는 게 좋다. 더 좋은 수가 없나? 언제 다들 이렇게 다치신 거죠? 뭔가 방법이 없을까? 흠, 저 쉽게. 후, 까딱하면 지겠는 걸. 단테, 좀 좋은 생각 없어? 금방 끝내고 버스로 돌아갈 수 있겠다. 그치? 알레! 저희가 이길 것 같아요. 알레! 저희가 이길 것 같아요. 알레! 저희가 이길 것 같아요. 금방 끝내고 버스로 돌아갈 수 있겠다. 그치? 알레! 저희가 이길 것 같아요. 알레! 저희가 이길 것 같아요. 알레! 다소 유리하구려. 저희가 이길 것 같아요. 알레! 금방 끝내고 버스로 돌아갈 수 있겠다. 그치? 알레! 금방 끝내고 버스로 돌아갈 수 있겠다. 그치?
흠, 저 유쾌한 결투였네. 좋은 것이 좋겠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피했으면 좋잖아.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을 놓치면 안 될 거라는 감이 느껴져요. 완벽한 한방. 시원한걸?
산 중이로군. 뿔뿔이 흩어지는 것보다는 돌아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관리자.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이 정말 있을까요?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이 정말 있을까요? 부위가 날아갔어요! 나이스! 하나 제꼈다! 걱정 마시오. 최후의 혈구 하나만 남아있다면 생명은 어떻게라도 보존될 테니. 알레! 걱정 마시오. 최후의 혈구 하나만 남아있다면 생명은 어떻게라도 보존될 테니. 먼저 끝내고 돌아오는 친구는 맛있는 거 사줄게. 물론 회사 카드로. 알레! 유감 없는 싸움을 기대하겠소. 알레! 저 유쾌한 결투였네. 현명한 판단이요. 좋은 것이 좋겠어. 유감 없는 싸움을 기대하겠소.
죽은 것이 좋겠어. 걱정 마시오. 최후의 혈구 하나만 남아 있다면 생명은 어떻게라도 보존될 테니. 죽은 것이 좋겠어. 가능하면 다치시지 않게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할래! 죽은 것이 좋겠어. 죽은 것이 좋겠어. 유감 없는 싸움을 기대하겠소. 할래! 흠! 쇼! 쉽게! 저 사람들 좀 지친 것 같아요. 할래! 달려라 루신한테! 정의는 승리한다! 좋은 것이 좋겠어. 달려라 루신한테! 정의는 승리한다!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통해 성장한다고 하오. 나의 벗들도 그러리라 믿소. 좁은 것이 좋겠어. 걱정 마시오. 최후의 혈구 하나만 남아있다면 생명은 어떻게라도 보존될 테니. 좁은 것이 좋겠어. 유감 없는 싸움을 기대하겠소. 할래! 걱정 마시오. 최후의 혈구 하나만 남아있다면 생명은 어떻게라도 보존될 테니. 좁은 것이 좋겠어. 가능하면 다치시지 않게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할래! 흠, 저 시시게. 좁은 것이 좋겠어. 걱정 마시오. 최후의 혈구 하나만 남아있다면 생명은 어떻게라도 보존될 테니. 휘청거리고 있다. 할래! 달려라 루신한테. 정의는 승리한다. 이 공격은 꽤 먹혀든 것 같아요. 저거 봐! 쟤 휘청거리고 있다! 할래! 흠! 저 시시게! 달려라 루신한테! 정의는 승리한다! 적확한 한계였어.
일반적인 상황에선 선택하지 않을 방식이겠지만. 좋아. 이유가 얼른 끝내고 밥 먹으러 가자고. 결투 중에는 말을 걸지 않는 게 좋다만. 알레! 정복하겠는가? 금방 끝내고 버스로 돌아갈 수 있겠다. 그치? 알레! 흥! 유쾌한 결투였네. 좁은 것이 좋겠어.
좁은 것이 좋겠어. 저들이 추풍과 같이 흔들려 보다 유리하지 않겠소. 열아 로신한테 정의는 승리한다. 으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피했으면 됐잖아. 까딱하면 지겠는걸. 단테, 좀 좋은 생각 없어? 알레! 첩첩산중이로군. 뿔뿔이 가진 것보다는 돌아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않겠니? 관리자. 후, 까딱하면 지겠는걸. 단테, 좀 좋은 생각 없어?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이 정말 있을까요? 뿔뿔이 흩어지는 것보다는 돌아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관리자. 첩첩산중이로군. 뿔뿔이 흩어지는 것보다는 돌아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관리자. 좋아, 얼른 끝내고 밥 먹으러 가자고. 알레! 흠, 쉽게. 첩첩산중이로군. 뿔뿔이 흩어지는 것보다는 돌아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관리자. 첩첩산중이로군. 뿔뿔이 흩어지는 것보다는 돌아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관리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유감 없는 싸움을 기대하겠소.
좋아. 얼른 끝내고 밥 먹으러 가자고. 알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결투 중에는 말을 걸지 않는 게 좋다만! 결투 중에는 말을 걸지 않는 게 좋다만! 달려라 루신한테! 정의는 승리한다! 저 사람들 좀 지친 것 같아요. 알레! 스톱! 유쾌한 결투였네. 좋은 것이 좋겠어. 결투 중에는 말을 걸지 않는 게 좋다만! 하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통해 성장한다고 하오. 나의 벗들도 그러리라 믿소. 좋은 것이 좋겠어. 저 사람들 좀 지친 것 같아요.
날려라 루신한테! 정의는 승리한다! 좁은 곳이 좋겠어. 가능하면 다치시지 않게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들이 주풍과 같이 흔들려 보다 유리하지 않겠어. 알레! 달려라 루신한테! 정의는 승리한다! 이 공격은 꽤 먹혀든 것 같아요. 흠! 쉽게! 좁은 곳이 좋겠어. 먼저 끝내고 돌아오는 친구는 맛있는 거 사줄게. 물론 회사 카드로. 알레! 완벽한 한방! 시원한걸? 좁은 곳이 좋겠어! 먼저 끝내고 돌아오는 친구는 맛있는 거 사줄게. 물론 회사 카드로. 흠, 쉽게. 완벽한 한방. 시원한 걸? 좁은 곳이 좋겠어. 유감 없는 싸움을 기대하겠어. 알레! 흠, 저 쉽게.
날려라 루신한테! 정의는 승리한다! 이 공격은 꽤 먹혀든 것 같은... 유쾌한 결체였네! 나이스! 하나 제꼈다! 열아 루신한테 정의는 승리한다. 적확한 한합이었소. 하, 전부 찢어버리겠네. 저거 봐! 쟤 휘청거리고 있다! 열아 루신한테 정의는 승리한다. 유쾌한 결체였네. 저희가 이길 것 같아요. 알레! 유쾌한 결체였네. 하겠는가? 유쾌한 결체였네.
좁은 곳이 좋겠어. 유감 없는 싸움을 기대하겠소. 완벽한 한방 시원한 걸. 달려라 루신한테. 정의는 승리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피했으면 됐잖아. 너희 괜찮은 거야? 피가 줄줄 흐르는데? 할래! 반복하겠는가? 열아 루신한테! 정의는 승리한다!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이 정말 있을까요? 할래! 좋아, 얼른 끝내고 밥 먹으러 가자고. 먼저 끝내고 돌아오는 친구는 맛있는 거 사줄게. 물론 회사 카드로. 저희가 이길 것 같아요. 하겠는가? 유쾌한 결투였네. 좁은 곳이 좋겠어.
먼저 끝내고 돌아오는 친구는 맛있는 거 사줄게. 물론 회사 카드로. 언제 다들 이렇게 다치신 거죠?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좁은 것이 좋겠어. 먼저 끝내고 돌아오는 친구는 맛있는 거 사줄게. 물론 회사 카드로. 최후의 혈구 하나 남아있다면 생명은 어떻게든 보존될 거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적합한 한약이었어.
유감없는 싸움을 기대하겠어. 걱정 마시오. 최후의 절벽 하나 남아있다면 승리는 어떻게든 보존될 테니. 유감 없는 싸움을 기대하겠어. 유감 없는 싸움을 기대하겠어. 유감 없는 싸움을 기대하겠어. 걱정 마시오. 최후의 절벽 하나 남아있다면 승리는 어떻게라도 보존될 테니. 유감 없는 싸움을 기대하겠어. 걱정 마시오. 최후의 절벽 하나 남아있다면 승리는 어떻게라도 보존될 테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걱정 마시오. 최후의 절구 하나 남아있다면 승리는 어떻게라도 보존될 테니. 걱정 마시오. 최후의 절구 하나 남아있다면 승리는 어떻게라도 보존될 테니.
걱정 마시오. 최후의 절구 하나만 남아있다면 승리는 어떻게라도 보장될 테니. 걱정 마시오. 최후의 절구 하나만 남아있다면 승리는 어떻게라도 보존될 테니. 걱정 마시오. 최후의 절구 하나만 남아있다면 승리는 어떻게라도 보존될 테니. 걱정 마시오. 최후의 절구 하나만 남아있다면 승리는 어떻게라도 보존될 테니. 좋은 것이 좋겠어. 달려라 루신한테! 정의는 승리한다! 하겠는가?
본 것이 좋겠어. 결투 중에는 말을 걸지 않는 게 좋다만. 알레! 본 것이 좋겠어. 본 것이 좋겠어. 좋은 것이 좋겠어. 본 것이 좋겠어.
죽은 것이 좋겠어. 좋은 것이 좋겠어. 본 것이 좋겠어. 좋은 것이 좋겠어. 좋은 것이 좋겠어. 좋은 것이 좋겠어. 좋은 것이 좋겠어.
지식에 본 것이 좋겠어. 본 것이 좋겠어. 본 것이 좋겠어. 달려라 루신한테! 정의는 승리한다! 열한 루신한테 정의는 승리한다! 유쾌한 결투였네!
알려라 루신한테! 정의는 승리한다! 달려라 루신한테! 정의는 승리한다! 보람차군! 그대들도 뛰어났네만 내가 조금 더 나았군!